유교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 최대 비극 유교인데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일제시대와 유교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픔과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62년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25 전쟁에 참가한 16개국 유엔 참전 용사들이 이제는 노병이 되어 아리랑을 부르며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군 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나 여기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많이 보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70-80년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장안산 지리산에서 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하며 걸어놓으신 플랜카드입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현대사와 구속사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